전소민 민낯생활, 런닝맨 한효호 4차원. 윤현민 이별 뒤 SNS 글. 전소민 민낯생활, 런닝맨 한효호 4차원. 윤현민 SNS 글 쓰더니 드라마 오로라 공주에서 오로라 역할로 화제가 된 이후 끝없는 사랑, 하녀들, 내일도 승리 등등. 다양한 드라마를 통해서 주로 TV 브라운관으로 활동을 해온 배우 전소민. 전소민은 2004년 데뷔를 했고 86년생인지라 올해 32살. 백현민과의 공개 연애로 화제도 되었지만 윤현민은 현재 백진희와 만나고 있지요. 윤현민과 헤어지면서 전소민 인스타그램에 쓴 글, SNS 글 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아팠던 이별의 슬픔을 잘 이겨내고 최근 보니 런닝맨에 출연을 하더라고요. 히읗. 이외에도 발칙한 동거 등등 의외로 예능 나들이도 요즘 열심히 하고 있더라는 히읗 히읗. 요즘은 예능 대세라고도 불리는 전소민. 전무후무한 캐릭터랄까요? 과거 2014년에 잠시 런닝맨 나오기도 했고 그 당시 몸개그가 빵빵 터졌는데요. 양세찬과 전소민의 영입으로 런닝맨이 완전 새로워졌더라고요. 게다가 전소민이 이번에 용감하게 화장을 한 완전 생얼 윗낯, 왼얼굴을 공개하기도 했죠. 여자 연예인으로서 쉽지 않을 건데 망가지는 거 걱정 안 하고 몸살이지 않는 전소민. 양세찬 전소민 영입 후 첫 투어 행선지는 일본이었는데요. 정말 정소민 활약이 대단 귀엽귀엽귀여. 엉뚱하면서 뭔가 웃긴 귀엽귀엽귀엽귀엽 쉽지 않은 캐릭터인데요. 화장기가 없다 못해 아예 눈썹이 없는 전소민 민낯 귀엽귀엽귀엽귀엽귀여. 어찌나 몸개그 터지고 빵빵 웃겨대는지 전소민 보고 쥐석진이 진상이 들어왔다라고 그랬다죠. 귀엽귀엽귀여. 근데 진짜 로션도 안 바른 전소민 민낯 어쩔 귀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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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석도 당황시킨 예능 치트키 전소민 귀엽귀엽귀엽. 캐리나 지효 있을 때도 좋았지만 전소민도 런닝맨 기존 멤버들하고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귀엽귀엽. 실제로 런닝맨 시청률도 전소민 덕분인지 꽤나 올랐더라는 귀엽귀엽. 한때는 임성한 작가의 막장 드라마의 여주인공으로만 기억되었던 전소민. 런닝맨 고정 멤버 된 김에 제2의 송지효처럼 런닝맨에서 확두길 바라는 마음. 내숭도 없고 솔직해서 너무 좋아요. 윤현민과의 열애설 결별설은 궁금하긴 하지만 언젠간 런닝맨이 편해지면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하겠죠. 막장 전문 배우에서 예능 대세 예능 치트키 예능 아이콘으로 변신 중인 전소민. 정소민과 이름이 비슷해서 맨날 헷갈리네요. 귀엽귀엽귀엽.